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추김치를 담는데요. 배추김치 레시피 조금 쉽게 만들어 왔으니까 초보자님들이나 또 김치를 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김치가 될 겁니다. 배추김치를 담으려면 우선 배추를 절여야 하는데요. 초보자님들이나 배추 담기 어려워하시는 분은 배추 절이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배추 한 포기에 종이컵 소금 한 컵이면 되는데요. 제가 종이컵 소금 한컵 넣으라고 하지만 배추 사이즈에 따라서 이 소금이 많고 적음이 조금 있기는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배추가 절이려고 하니 그 껍데기가 많이 시퍼렇고 좀 지저분한 거는 떼내시면 되고 이거는 다듬을 게 없어서 바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배추를 오늘은 그냥 겉절이식으로 하는 김치이기 때문에 겉절이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하자면 자 이렇게 해야 되죠. 한입 크기로 자르려면 이렇게 한입 크기로 잘라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만약에 김치 절이는 이런 큰 다라이 같은 게 없으시면 이렇게 큰 김치통 같은 거 있으면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자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배추를 완전히 절단 내고요. 그 다음에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잘라줬으면은 이 가운데 이 부분 있죠? 배추 뿌리가 다 붙어 있는 이 부분. 이거는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자를 필요 없죠? 바로 넣고. 여기 한이 정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 내면은 너무 작아지니까 이 정도 부분은 그냥 크기 보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이 넓은 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배추 사이즈에 따라서 뭐 3등분, 4등분, 5등분까지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절여볼게요. 배추가 저는 오늘 별로 큰게 아니라서 보통 중짜 사이즈 하시면은 이한컵 정도 하면은 한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절여지는데 겨울에는 또 절여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겨울에는 배추가 좀 절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름엔 좀 짧거든요. 같은 소금의 양이라도 그렇더라고요. 자, 물 500ml 넣고 일단 배추에다 물을 묻혀줘야죠. 그래야지 소금이 녹아서 배추가 절여질 테니까요. 이렇게 배추 섞어줬죠. 그러면 소금을 한 주먹 정도로 남겨주시고 나머지 소금은 넣고요. 종이컵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아서 이제 골고루 묻혀졌거든요. 그럼 아까 남겨주었던 이 소금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밑은 조금 약간 줄기는 안 절여졌는데 잎은 좀 절여졌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뒤집어서 한번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만 있다가 담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배추를 조금 큰거 사용하신 분들은 잘안 절이시면 한 4시간 정도 두시면 될것 같네요. 배추를 절인 지 지금 3시간이 되었거든요. 3시간이 된 시점에서는 이미, 자, 이 줄기는 좀덜 죽었지만 이 잎은 다 죽었거든요. 3시간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또 배추가 조금 큰걸 사용하셔도 초보자님 분들께서는 배추 한 포기에 종이컵 한 컵에 소금을 쓰면은 배추가 절여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배추가 크면은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절이면 되고 배추가 작으면 조금 더 3시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배추를 방금 씻어 왔거든요. 근데 배추가 금방 씻었기 때문에 아직 물이 덜 빠졌어요. 물이 아직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저는 빨리 담고 싶어요. 그러면 자 눌러줍니다. 그러면 물이 좀 많이 빠지죠? 눌러주면 물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잘 들어 담으면 될것 같아요. 물은 버리고요. 찹쌀풀을 끓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종이컵에 자, 물한 컵입니다. 그리고 이건 찹쌀가루인데요. 마트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그냥 푹한 숟가락. 자, 푹한 숟가락 넣고요. 그리고 불을 켭니다. 거품기로 이렇게 저어주고요. 불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뻑뻑한 죽이 되거든요. 다 됐습니다.
삽살이 가루라서 금방 익거든요. 아, 삽살이 고운 가루라서 빨리 익어야죠. 볼 겁니다. 이게 생수거든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한 컵 다시 부어줍니다. 자, 이러면 찹쌀은 익었죠? 자, 이렇게 물을 보면 찹쌀 풀이 빨리 식겠죠? 불은 끈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찹쌀 풀이 완성되면서 빨리 식어졌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양념을 하면 어차피 다 손으로 주물러서 펴주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요. 바로 양념 들어갈게요. 잘 보이는 유리그릇에다 담을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양념은 배추김치의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쉽게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응용하시기 좋으시겠죠. 우선 기본을 탄탄하게 하셔야죠. 오늘 요 한 포기만이라도 아주 야무딱지게 잘 담으신다면 나중에 두 포기까지도 담으실 수 있겠죠. 고춧가루하고 이 마늘을 아까 제가 깠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찌워놨습니다. 찌워놓은 마늘하고 이건 올리고당 한 스푼이거든요. 자, 한 스푼하고 이건 멜치젓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치액, 고소금 딱 정확하게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종이컵에다가요. 여기 찹쌀풀 두 컵이잖아요. 아까 한 컵 끓여서 한 컵 물을 더 부었으니까 그런 종이컵에다가요. 자, 고춧가루 하나. 자, 반. 하나 반 정도 넣습니다. 마늘은요. 자, 반 컵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인데요. 올리고당은 설탕 쓰셔도 되고 꿀을 쓰셔도 돼요. 딱 한 숟가락 넣습니다. 이거는 김치를 달게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 배추가 좀 맛이 없기 때문에 올리고당 한 스푼만 넣으면 올리고당이나 꿀 같은 거 설탕 한 스푼만 넣어주면은 조금 배추김치가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소금은 밥숟가락으로 딱 요 정도로 수북하죠. 수북하게. 이 정도면 1 스푼 딱 한 스푼일 겁니다. 이게 소주잔으로 또 하겠습니다. 멸치액입니다. 멸치액젓 소주잔 한 잔입니다.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반 컵. 소주잔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배추김치나 모든 김치의 기본적인 양념이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외우시면 다른 김치에도 한번 적용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양념의 간은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맛이 조금 맛이 많이 짜진 않고 조금 짭짤할 거예요. 배추가 완전히 100% 팍 죽이는 게 아니고 50% 정도 숨을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김치 간이 너무 싱거우면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요. 처음에 내 입에 딱 맞게 담아놓으면 익으면서 좀 싱거워지거든요. 싱거운 김치는 맛이 없어집니다. 조금 짭짤하게 양념 하셔가지고 맛있게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배추김치 담을 때, 자, 이거 배추김치 자, 담을 때 대파랑 당근을 조금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주면 좋죠. 자, 대파를 자 조금만 다져줄게요. 너무 잘게 다지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굵직 좀 이렇게 넣어도 어차피 다 이게 발효가 되고 삭으니까 당근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많이 안 넣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것만. 당근 조금 굵게 너무 가늘게 하지 않고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양념해 두었던 거 가지고 버무려 주면 되는데요. 자, 아까 했죠, 양념. 자, 이거를 다 넣어 주겠습니다.
배추 김치가 다 됐는데요. 통깨를 좀 넣잖아요. 통깨는 원래 고소한 맛으로 먹는데 이 배추 속에 넣어놓으면 한 스푼? 자, 이 정도 수분이 들어서 얘가 고소한 맛은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통깨가 들어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배추 김치가 되죠. 완성되었습니다. 통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 김치는 겉절이식으로 금방 담아 먹을 수 있는 김치로 담았고요. 제가 앞으로 이것을 응용해서 다르게 먹는 김치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진짜 왕초보 분들이 따라 하시기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겉절이 하는 데는 굳이 생강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배추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의 겉절이 배추김치, 왕초보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